우리나라의 참새와 닮은 오레곤 방울새, 영어로는 오레곤 중코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저희 집 마당 수풀 사이에 둥지를 틀고 네 마리의 새끼를 키우고 있네요. 이번 영상은 오레곤 방울새 새끼들의 성장 관찰기입니다. 새들은 나무 위에 둥지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보 부모 새들의 경우 간혹 땅에 둥지를 짓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육상 동물들에게 둥지가 공격받을 위험이 있죠. 이 지역에는 미국 너구리나 뱀 같은 천적이 종종 출몰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 집 주변에 뱀의 접근을 막는 약품을 이미 뿌려두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새끼들의 크기와 상태로 보아 오늘이 알에서 깨어난 첫날이나 둘째 날 정도로 보입니다. 아직 눈도 못 뜨고 목을 가누지도 못하는 새끼들. 멀리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어미인 줄 알고 입을 벌려 먹이를 먹고 싶어 합니다. 아직 몸집이 작은 새끼들을 위해 어미는 작은 먹이를 물어오죠.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네 마리의 새끼 방울새들을 위해 어미가 오늘은 큰 벌레를 잡아오기 시작했군요. 먹고 싸고 자는 게 하루 일과인 방울새 새끼들. 천적들이 배설물 냄새를 맡고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미새는 새끼의 배설물이 나오자마자 먹어버리거나 물고 멀리 날아가 버리고 온답니다. 넷째 날부터는 새끼 방울새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네요. 빨갛기만 하던 몸에 털이 조금씩 자라면서 거뭇거뭇한 색깔이 되었습니다. 어미새는 이 주택가에서 애벌레를 잘도 사냥해 오는군요. 둥지가 혹여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어미는 꼼꼼하게 둥지를 청소합니다. 이젠 새끼들의 날개에도 깃털이 바늘 같은 모양으로 자라기 시작했네요. 점점 근육에 힘이 생기는지 목을 가누기 시작한 새끼들은 서투르지만 자신들의 몸을 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능적인 습관인지 털이 자라면서 가려운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하루가 다르게 몸집이 커지고 깃털이 자라고 있죠. 드디어 일주일 만에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도 굉장히 커져서 노란 입술과 빨간 입속 색깔이 눈에 띄는데요. 화려한 색깔로 어미를 자극하여 먹이를 계속 물어오도록 유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젠 빨간 속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털이 자라난 새끼들. 다리 힘이나 척추 근육의 힘이 눈에 띄게 발달하고 있죠. 어미만 보면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관찰 아홉째 되는 날, 처음으로 날개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새끼들. 아직 두세 번 펄럭이는 정도밖에 못하지만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네요. 벌써 열흘째 생존에 성공하고 있는 네 마리의 방울새 새끼들. 어제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날개를 퍼덕거리며 슬슬 날기 위한 준비가 되어감을 알립니다. 이젠 둥지 안에 네 마리가 나란히 앉아있기 힘들 만큼 컸습니다. 한두 마리는 둥지에서 살짝 삐져나오게 지내고 있는데요. 새끼들의 목청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둥지 가장자리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다닐 준비를 하고 있죠.
꽤 멀리서 줌으로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를 발견한 걸까요? 네 마리 모두 동시에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새끼들의 시각이 많이 발달한 것 같네요. 새들은 알에서 부화한 지 12일에서 14일 정도면 둥지에서 벗어날 정도로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매일매일 관찰하며 새끼들의 변화를 지켜보니 성장 속도가 정말 놀랍네요. 한 마리는 무리 없이 둥지 바깥쪽을 걸어 다니기까지 합니다. 날아갈 준비가 되어가는 새끼 방울새들. 11일째인 오늘이 둥지에서 새끼들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이틀간 사라졌던 방울새 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직은 독립하지 않고 주택가 주변에 머무르고 있었네요. 충분히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된 새끼들. 아직 사냥은 배우지 못했는지 어미 방울새가 먹이를 물어다 먹여줍니다. 2주 동안 가까이서 관찰한 방울새 가족. 건강하게 살다가 내년에 또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